이 도시가 진정한 스님의 용품도가 전해되도록 성실히 수행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략적으로 복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행동도시 위치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울산 110km 떨어져 있고 주변 지역에 대전, 청주, 천안, 공주가 있어서 매우 도시가 든든합니다. 그래서 거점 도시로 성장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도시라고 보시면 아울러서 이 도시는 1978년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백두계, 즉 2인지 행정수도가 입지했던 지역과 동일한 지역입니다. 이러한 입지적 특성만 보더라도 이 입지는 국가의 중추기능을 수행하고 더 나아가서 충청권을 아울러 거대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입지적 특성을 가졌다는 것을 얘기해 주십니다. 이 도시를 보시면 도심 중앙에 다 되어 있습니다. 이 도심 중앙은 주민이 소통하고 주민의 휴식 여가 공간을 하기 위해서 기존 도시에서 세계 최초의 탄산형 도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. 도시의 주요 기능은 이 녹지축을 중심으로서 중앙행정, 도시행정, 의료복지등 6개 자족기능을 균형있게 배치를 했습니다. 아울러서 그 6개 생활권을 중심으로 내부 도로망과 외부 도로망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. 이 내부 도로망은 대중교통 중심도로로서 BRT 전용 차로로 운영됩니다. 그래서 도시를 이동을 할 때는 BRT 전용 차로를 이용해서 청사를 간다면 청사에서 각 거점별 환승 주차장이 있습니다. 또 환승 거점 정차장에서 내려서 약 400m 이내는 도로로, 1km 이내는 자전거로, 나머지 공원 거리는 지선버스로 다 연결되기 때문에 도시 어디나 20분 이내 가능하도록 이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.